해봐도 돼요? 어, 주문해. 여기다 해봐도 돼? 네.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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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때? 맞아. 딱, 딱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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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그래, 그래, 윤태. 와. 와, 와, 와. 이게 긴 머리가 좀 잘 어울려. 그렇지. 아, 우리는 안 되잖아. 그냥 지금 썸네일 야, 찍을까요? 나는 안 되지. 지금 썸네일. 오빠, 요즘 존윅 챌린지 유행인 거 알아? 아, 존 뭐? 일단 내가 아는 그 존은 일단 그 노래 잘하는 가수 이 존박이 있고 너 그 태진이가 너 베이비래서 너 그 존 트라블타 형 아냐? 1977년인가 그 영화 그리스에서 그 데니로 나온 그 아주 그냥 연기 잘하는 그 대단한 형이야. 아, 알긴 아는데 그 또 옛날 얘기하는 거구나. 그 내가 말한 건 요즘 나온 영화 존 윅, 키아누 리브스. 알지 오빠? 아이, 그 형 알지. 그럼 알지. 키아누 리브스인가 그 형 알지. 그 장발 미남이잖아. 내가 아는 3대 이 장발 미남이 있거든. 가을의 전설 피트, 브래드 피트 형하고 존 윅의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엑스맨의 지상렬. 오빠 미쳤어? 그만! 그만! 당연하지!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밥 반찬으로 딸기를 먹는 분이죠.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야, 이게 뭐 제작진 그 제보에 따른 말이죠. SNS 이 사진을 보니까 윤태가 뒤에 있네. 네. 곰탕이랑 뭐 김 넣고 뭐 숟가락 위에다가 밥하고 이 딸기를 올려놨네. 네. 이게 뭐예요? 제가 그 밥, 딸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밥 반찬으로도 딸기를 되게 잘 먹는데. 예, 예. 이게 이상한 건지 몰랐어요. 네. 그랬는데 그 이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그냥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피쉬는 위에다 올려놓고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해서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밥에다가 수박 올려놓고 먹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 밥에다 수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네. 어허. 그냥, 바나나 등등. 네, 바나나도 그냥. 그러니까 어허. 저는 뭔가 과일, 그러니까 디저트의 개념이 아니라 네네. 그냥 다 엄마가 한 상에 차려주셔가지고. 네네. 그냥 뭐 나중에 먹으라고 올려주시는 건데 그냥 네. 김치랑 뭐 밥이랑 그냥 이렇게 해갖고 뭐 딸기 위에 올려 먹고 약간 이게 그냥 다 같이 먹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이 행위가 언제부터 했던 행위예요? 어릴 때. 예, 이거 아트인데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와. 진짜 어릴 때부터 했던 거라서 네네. 저는 이게 이상한지 몰랐습니다. 아. 네. 야, 그나저나 그 윤태 아까 존윅 챌린지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존윅 4가 지난주 4월 12일 수요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견 전자단이 출연하는 미국의 액션 영화죠. 현재 박스오피스 1위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존윅 챌린지는 존윅 포스터로 참여하는 챌린지입니다. 아하. SNS에서 아주 유행이거든요. 네네. 포스터 가득 키아누 리브스의 얼굴이 나온 걸 이용해서 각자의 얼굴 위에 포스터를 올리고 인증샷을 찍는 건데 지금 보는 라디오에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저런 식으로. 네. 와. 신박하다. 야, 그나저나 이게 리브스 형이 머리가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윤태가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윤희준 PD가 영화관 가서 이거를 또 몇 장 쓱 해왔네, 공수해 왔네.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 네, 또 제가 한번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매칭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앞머리가 있어서 진짜 귀신같이 어울릴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한 요 정도 어떤가요? 야, 됐나요? 이 정도 그 머리를 살짝. 이야, 이봐라. 어때? 와, 똑같네. 존낭자. 존낭자. 따당, 야, 따당. 이거 찍어놔. 따당, 따당. 나중에 남자친구 저 질리잖아. 이거 보여주면 돼. 빵이야. 야, 이 정도면, 이별할 수 있겠는데? 이별이요? 이별.
네. 야, 이게 머리가 기니까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요. 네. 와. 아, 이 사진 찍어서 또 SBS 좀 파워 SBS 좀 핫 인별그램? 네네. 네. 핫 인별그램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야, 파워도 괜찮다. 파워도 괜찮아. 오호. 이 짧은 머리도 되나? 되죠. 머리도 되나? 여기 뜨 형도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앞머리에 이렇게 좀 쏙 집어 넣으셔야 돼요. 더 쏙, 더 위로, 더 위로. 오케이, 오케이. 자, 앞에 보세요. 구수해졌어요. 와! 와! 빵이야. 아하. 돼요? 돼요. 충분해요. 빵이야. 야, 되는구나. 아, 참. 아, 재밌었습니다. 야, 이런 게 그 MZ들 사이에서 지금 뭐. 아주 핫하다고 합니다. 장난이 아니구나. 네. 예, 예. 자, 이제 예, 본격적으로 예, 코너 좀 대표봐야 되는데. 코너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요 앞에 본네트 좀 쓸고 내려올게요. 네,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볼 겁니다. 아, 제가 웬만해서 요 색경 안 보거든요. 근데 예, 요 앞에 좀 정리정돈 좀 해줘야 되니까. 네, 네. 이게 왜냐면 법도고.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지명 기사를 소개해드릴 건데. 네, 윤태가 예, 직접 읽어주시죠. 들어볼까요?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7일 영국 왕립학회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전통적 발효 방식으로 만드는 한국 김치의 과학적 효과를 조명했다. 맵고 톡 쏘는 신맛이 나는 한국의 배추요리 김치는 장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함유된 슈퍼푸드라며 김치는 옹기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토기에서 발효됐다라고 전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김치를 영어 KIMCHI라고 쓰면서 흙으로 빚은 항아리 온기를 발음 그대로인 ONGGI라고 표기했다. 네, 워싱턴포스트에서 김치와 온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아, 뿌듯하네. 네, 예.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읽어봤습니다. 아, KCM이 자기는 맨날 김치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KCM도 생각이 나고. 네, 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조지아 공대 기계공학자 김수환 씨가 김치를 발효시키는 온기의 효과를 연구하면서 학술지에 실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 그 수환 씨의 고향인 제주도 온기와 또 어머니가 직접 만든 백김치를 실험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온기는 정말 예, 과학이죠. 그러니까요. 예. 너무 맛있죠. 아까 여운이 있나 봐요. 김지연 님이 예, 문자를 줬어요. 네. 윤태는 그럼 딸기랑 김치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네. 저는 사실 이 딸기가 저의 밥반찬입니다라고 그 이전에 네네. 딸기 김치찌개를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가지고 딸기 김치찌개요? 네. 오오. 김치찌개와 딸기를 같이 먹거든요. 어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딸기하고 김치찌개는 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게 나중에 풀어지니까 왜냐면 김치찌개를 달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 딸기 김치찌개 이해해 주시는 분이 나타나니. 예. 네, 맛있어요, 되게. 딸 김치찌개. 네, 예, 맛있... 좋은데요. 먹을 수 예. 있습니다. 자, 윤태, 오늘 뜨거운 단어는 뭡니까? 네, 앞에서 계속 언급됐던 단어입니다. 김치입니다.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다가 그냥 김치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 예, 어떤 김치 좋아요? 아, 저는 그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 짜장라면 먹을 때는 네네. 총각김치 좋아하고. 오, 좀 알려줘봐. 네. 알려줘봐. 그래. 짜장라면 먹을 때. 네, 그리고 뭐 비빔국수 같은 거 먹을 때는 백김치 좋아하고. 그렇지, 스파이시하니까. 네네, 이렇게 네. 좀 종류에 따라서 음식 종류에 따라서 좀 네네. 나눠서 먹는 편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다가 일단은 배추김치가 확보가 돼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지 그치. 다른 김치가 이제 눈에 보이지. 그쵸. 배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각무사 뭐 이런 것들이 맛있어도 결국에 배추를 맞아요. 예, 찾게 되거든요. 네. 뭐 김치만 있으면 식사 뭐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생두부 있죠. 배추김치에다가 그냥 쓱 먹으면 삶지도 말고 그냥 쓱. 맞아. 예, 엄청 맛있죠. 김치 하나면.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들로 우리가 얘기한 퍼피처럼 살고 김치처럼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얘는 배신한 적이 없잖아.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열렬이들도 문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먹어본 김치 중에 가장 맛있었던 김치를 자세한 이유까지 함께 보내주세요.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요. 콜라겐 세트 쏩니다. 자, 오늘 뜨거운 단어는요. 김치.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김치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김치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우리나라 각 지역의 김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서울에서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진 보쌈김치가 대표적인데 굴, 잣, 전복, 표고버섯, 미나리, 밤, 대추, 낙지 등을 안에 넣고 넓은 배춧잎을 싸서 만든다. 다음으로 강원도는 산간지역과 해안지역의 특징이 다른데 산간지역에서는 채소나 작물을 직접 채취해서 만들기 때문에 더덕김치가 대표적이고 해안지역은 오징어채 김치 같은 해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김치를 볼 수 있다. 충청도는 내륙 지역이면서 서해와 가까워서 조기젓, 황서거젓, 새우젓을 많이 사용한다. 경상도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산물이 풍성하고 날씨가 따뜻해서 다른 지역보다 김치가 일찍 쉰다. 그래서 소금에 푹 절이고 젓갈,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데 국물은 거의 없게 만들고 부추김치, 콩잎김치, 우엉김치가 대표적이다. 전라도 역시 날씨가 따뜻해서 젓갈과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데 맵고 짠 김치가 대부분이고 고들빼기 김치, 갓김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김치에 해산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겨울에도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김장이 필요한 경우가 적다. 그래서 김치의 종류가 단순하지만 전복김치, 해물김치와 같은 이색김치를 만날 수 있다. 야, 윤태, 우리가 그 각 지역의 이제 김치들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뭐 내비를 켜봤는데 네. 여기 쓱 봤지만 여기서 가장 먹고 싶은 그 김치가 뭡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네. 목포 출신이시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전라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먹기도 하고 예, 예. 갓김치. 갓김치 맛이죠. 진짜 잘 익은 갓김치는 어. 너무 감칠맛 있고 어. 진짜 맛있어요. 처음에 쓱 먹었을 때 코가 그냥 빵 뚫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약간 익으면 익을수록 되게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갓김치 아, 너무 먹고 침고이네. 싶네요. 정말로 네. 침고요. 저는 그 겨울에 그 개인적으로 그 저 땅에다가 묻었다가 그 이제 그 배추에다가 이제 큰 물을 이제 박아 놓습니다. 아, 그랬다가 꺼내가지고 그냥 통으로 쓸어서 그냥 젓가락에다가 꼽아갖고 어걱어걱 씹어 먹는 거. 그걸 석박지라고 하나요? 그렇죠. 맞나? 예. 네, 석박지라고 하는 거. 엄청 맛있죠. 그거 진짜 맛있는데. 겨울에 먹어야 돼. 맞아. 겨울에. 그거 막 설렁탕이나 곰탕이랑 먹으면. 그렇죠. 그렇죠. 진짜. 와. 네. 그 궁합이 있습니다. 맞아요. 곰탕만큼 많이 먹게 되는 김치. 아하.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김치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김치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한 경우를 살펴보자.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출시한 음식 위에 뿌리는 김치 시즈닝은 미국 아마존의 칠리 파우더 부문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공했다. 또 미국에서 열린 K푸드 요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미국인의 음식은 김치 와플. 그 외에도 김치를 활용한 음료와 간식이 있는데 먼저 김치 에너지 드링크는 김치 농축액이 들어간 고카페인 음료수로 한 캔당 1원씩 대한민국 독도협회에 후원된 다고 합니다. 이야. 마지막으로 김치 팝콘은 오호. CGV에서 선보인 제품으로 호불호가 있긴 했지만 큰 관심을 모았다. 이야, 여기에서 지금 이 메뉴판에서 윤태는 먹어본 거 있어요? 아, 먹어본 건 없고요. 네네. 이 김치 팝콘은 이게 출시됐을 때 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예, 예.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소주 먹는 사람들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김치 팝콘. 근데 김치 에너지 드링크는 무슨 야, 맛일까? 그러니까. 이건 매운 맛일까요? 그 김치 국물을 먹는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아무래도 좀 뭐 스파이시하겠죠. 맵겠죠. 그렇죠? 예. 오, 신기하네요. 아, 김치 와플하니까 여기에다가 좀 허락을 하면은 아 그냥 김치 전을 넣었으면 좋겠네. 거의 아. 밀가루 없이. 아 밀가루 거의 없이. 없이. 네, 거의 없이 알잖아요. 아 되게 그냥 바삭바삭한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김치 구워서. 네네네. 김치 시즈닝은 해외에도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어허.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조금 입맛에 안 맞으면 매운 맛으로 네, 시즈닝을 뿌려서 또 먹고 하나 봅니다. 저는 그 해외 나갈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장거리 나갈 때 그 안에서 그 파는 그 토탈로 파는 이 김치 세트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항상 갖고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 아. 보름에서 한 달은 완전 노 프라블럼. 맞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네. 근데 거기 각가지 김치가 다 있거든요. 예. 진짜 신기하게 해외 네. 나가면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면 되지 뭐 하는데 예. 먹다 보면 진짜 김치 찾게 됩니다. 그럼요. 예, 예, 예. 어쩔 수 없는 거 김치 같아요. 때문에 싸우잖아요. 두 점 먹었다간 손 잘못 돼요. 그거 안 놔? 밑장 빼기냐 하면서. 예, 그럼요, 그럼요. 예예. 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치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 김치 이야기를 네네. 퀴즈 한번 내볼까요? 퀴즈 가죠. 네. 예. 초록 검색창에 김치 노라조를 치면 뜨상의 로고송을 부른 가수 노라조가 부른 김치라는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요. 첫 줄에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땡땡땡땡 김치가 좋아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허. 반복되는 땡땡. 여기서 땡땡이 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허, 땡땡 뭘까요? 힌트 뭐 없나요? 김치의 네. 식감을 생각하시면 될 아하. 것 같아요. 아, 너 이삭 죽기 하는 거야? 네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 뵙죠. 네. 살아갈 수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세상에 윤태진은 하면서 2부 시작합니다. 아하 문자 왔어요. 이정자님. 저는 국밥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매일 아침 김치를 담가요. 그날 그날 쓸 김치를 담그는데 오늘도 20포기 만들었습니다. 힘들어요. 아 힘든데 수많은 새바닥들이 또 호강을 하니까. 그렇죠. 매일 네. 아침 담그시면 힘드실만 하네요. 아하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 익은 거 있잖아요. 겉절이. 요거는 네. 또 우리가 얘기하는 칼국수에다가. 아 맛있죠. 어허. 네. 진짜 맛있죠. 잘 네. 먹고 있을 겁니다. 손님분들이. 네. 아까 그 노라조에 대한 예, 퀴즈. 네. 예. 초록 검색창에 김치 노라조를 치면 노라조가 부른 김치라는 노래 가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땡땡땡땡 김치가 좋아. 여기서 땡땡이 문제였습니다. 도착한 문자 좀 살펴볼게요. 그래요? 김미정님 정답은 아삭입니다. 저도 방금 열무김치 한 통 담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재성님 아삭아삭 전 신김치를 못 먹어서 아내가 늘 잔소리를 하네요. 아 신김치 맛있는데. 신김치 맛있는데. 어. 묵은지도 진짜 맛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김봉주님. 아삭아삭 총각김치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그 후로 총각김치를 못 먹습니다. 아, 봉주님 근데 총각김치가 해코지한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좋았던 임플란트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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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한번 노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김치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김치 김치 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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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그래서 정답은 아삭이었습니다. 아니. 자 우리 또 노라조 친구들 예 아 정말 뭐 사람들 열심히 살죠. 네, 그렇죠. 노래들 예. 다 신나요 진짜로. 예, 좋은 친구들이죠. 네. 예.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자 이제 네. 열렬이들이 먹어본 제일 맛있었던 김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이거. 1000님 저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동치미 김치요. 겨울에 장독대에서 꺼내 오자마자 먹으면 속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데 아삭아삭한 맛에 중독성 갑. 날이 풀리면 동치미 김치에 국수 풀어서 얼음 동동 띄워서 먹었었거든요. 딱 요즘 같은 날씨였는데 늘 이맘때면 동치미 국수가 생각납니다. 야 장독대 얘기하니까 제가 어저께 그 수원 그 행성에서 그 촬영이 있었는데 야 예전 그 2층 집들이 많이 있더만요. 거기에 장독대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아~ 김치 생각나더라고. 그 안에 장이랑 김치랑 맛있겠네요. 슬끈해 먹으면 최고죠. 네. 네. 4214님 김치하면 여름에 더 생각나는 열무김치. 저희 엄마의 열무김치에 밥, 고추장, 참기름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던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들은 건데 열무가 대상포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어허.
야,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면역력에 좋은가 보네요. 오, 김치가 근데 아무래도 발효식품이라서. 네. 예, 예, 예. 0824님, 늙은 호박김치 먹어본 사람! 저요! 오? 절인 배추에 늙은 호박을 썰어 넣은 겨울 별미 김치인데요. 저희 충청도에서는 김장김치에 늙은 호박을 넣고 끓이는 늙은 호박 김치국이라는 것도 별식으로 즐깁니다. 저희 집은 늙은 호박을 큼직하게 썰어 넣어 찌개용 김치로 만드는데 늙은 호박 김치는 익으면 익을수록 맛이 배가 돼서 푹 익고 찌개를 끓이면 김치의 매콤함과 늙은 호박의 달짝지근한 감칠맛이 아주 그냥 막 끝장납니다. 와, 늙은 호박 김치. 저 침 나와요. 와. 계속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위산좀 올라오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요. 예. 0853번 예. 네, 양배추 김치 드셔 보셨나요? 장마철 배춧값이 비쌀 때 백반집에서 나온 양배추 김치를 처음 먹었는데 아삭아삭한 게 배추 김치랑은 확실히 다른 맛. 그 후로 쌈싸 먹거나 샐러드로만 먹던 양배추를 가끔 김치로 만들어 먹네요. 아하. 요것도 별미네요. 그것도 있고 그 우리 그 할머니들이 그 오래된 김치들 이제 물에다 빨아가지고 다시 볶아서 이제 주시면 엄청 맛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0201님, 제가 국민학교 시절 다니던 그때에는 실과 시간이 그렇지, 있었어요. 실과라고 했지. 우리 때는. 네. 실과라고 그랬지. 김치도 담그고 바느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 맞아. 그때 만들었던 나박김치 맛을 아직 잊지 못하겠네요. 무, 배추, 당근, 양파, 미나리 등등 썰어서 고춧가루에 버무리고 물을 부어 완성했는데 완성된 물김치를 작은 온기에 담았거든요. 집까지 들고 갈 자신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그 학교 다닐 때 다들 한번 그 남학생들도 야 김치 담아봐 라고 해서 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쵸. 네, 다 네. 재료 준비해 와가지고 맞아, 학교에서 맞아. 다 같이 만들었던. 맞아. 물김치 좋아하세요? 물김치 좋죠. 진짜 맛있습니다. 이 음복 좀 하는 사람들은 예 물김치 엄청 좋아합니다. 술 마시고 또 좀 시원하게 또 마시시는군요. 네. 자, 1204님, 저는 케일 김치요. 케일은 녹즙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제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김치였어요. 면역력 향상에 좋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케일 김치로 담그면 케일의 쌉쌀한 맛도 없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케일 김치 먹고 오래오래 잘 살자고요. 오호. 케일 김치가 있네. 맞아. 오호. 이 요즘에 그 케일 김치 말고 그 네. 엄청 유행하는 허브로 만드는 김치가 뭐지? 제가 지금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뭐 다들 나오는 거다 이제. 네. 우리가 또 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뭐 다른 김치들 또 생각이 나죠. 네.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8번 님. 네. 친정이 경주인데요. 엄마가 김장할 때마다 세 가지 김치를 담그세요. 갈치김치, 굴김치, 과메기김치. 갈치랑 굴은 늘 먹던 거라 그러려니 했는데 과메기는 진짜 새롭습니다. 숙성된 과메기는 깊은 맛이 따봉 김치를 더 맛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젓갈 역할하는 건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네. 그렇죠? 예. 과메기도 맛있는데 과메기 김치라니. 진짜 맛있을 것 같네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원래 그냥 본연의 맛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깔끔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 네. 1919님, 저는 고들빼기 김치요. 고들빼기 김치 하나만 있으면 흰쌀밥 뚝딱 다른 반찬 다 필요 없습니다. 고들빼기 김치는 쓴맛이 강해서 하루 정도 물에 담가서 쓴맛을 약하게 빼주고 소금 간하고 씻어서 만드는데요. 양념으로는 빨간 고추를 믹서기에 갈고 마늘, 생강, 멸치 액젓 찬밥을 넣고 갈아서 양념을 버무려 주세요. 네네. 여기에 설탕을 넣어서 마무리하면 밥도둑 고들빼기 완성이요. 아, 고들빼기 맛있지. 예. 우와, 맛있겠다. 어허. 네. 와, 진짜 이게 손이 많이 가. 근데요. 아, 근데 저는 고들빼기 김치 좋아요. 되게 꼬독꼬독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런 식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쓴맛이 나니까 그게 또 매력이죠. 네. 0514님, 양주에서 농사짓는 큰 동서가 만들어준 민들레 김치를 잊을 수가 없네요. 와, 이거 맛있어. 쌉쌀한 맛이 나는 민들레 김치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보약김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새콤하게 익으면 하얀 쌀밥에 한 가닥씩 올려 먹는데 입맛도 살아나고 몸에도 좋은 건강김치가 됩니다. 으아, 또 먹고 싶다. 야,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자꾸 그 흰쌀밥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얘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본연의 맛을 싹 우리가 예,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아, 맛있겠다. 네. 1130님,
수박의 하얀 부분 있죠?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 수박 김치. 네,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 네, 저희 친정 엄마는 그걸로 김치를 만들어 주세요. 무채처럼 썰어서 김치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여름 별미입니다. 아삭아삭하니 수분도 많아서 짱 맛있어요. 아, 맛있죠. 네. 예. 아, 문자가 왔어요. 아, 1628번님. 태진 언니, 바질 김치요. 맞죠? 근데 바질이 너무 비싸대요. 맞아, 바질 김치. 이거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아, 바질 김치요? 네, 바질 김치 담가서 네네. 먹는 게 프로그램에 TV에 나와가지고 엄청 어허. 유행했었는데 어허. 아, 바질이 비싸서 또 쉽게 담글 수 없나 봅니다. 맞아 맞아. 그 어디 뭐 요리집 가면 뭐 바질이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어. 조금씩 주잖아요. 맞아요. 네, 아하. 이영자 씨가 만들어서 화제가 됐던 그 네. 김치입니다. 아, 이거구나. 여기 우리 저 그림 봤는데 야, 몇 장 안 되네. 한 두 장 되네. 밥에 올려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 네. 비싸서. 예. 어.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요즘에 그 식재료 값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은 형님들, 누님들도 그렇더라고. 웬만해서 냉기면은 여기 김치 더 주세요. 이런 것도 안 해. 아, 안 하고 만약에 뭘 시켜 먹게 되잖아. 그러면 저희가 돈 더 드릴 테니까 어. 더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채널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 이제 어려우니까. 네. 3277님께서 윤태님 뜨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 출장 중이고 이곳은 아침 9시 25분입니다. 예. 해외 출장 중 빵과 치즈를 먹다가 한식당에서 먹은 김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늘 수출 관련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두 분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우라차차! 우라차차! 그렇지. 잘 좋다. 네. 3141 하나번님. 토마토 김치요. 이게 김치가 될까 했는데 양념을 김치하고 똑같이 넣었더니 정말 김치 맛이 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열렬들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별미입니다. 여행 나가면 이제 김치 똑 떨어지면 나름대로 김치 비스무리하게 다 얘 만들어 먹습니다. 전 토마토를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오, 먹어보고 싶네요. 외국 나가면은 나중에 뭐 그리워가지고 뭐 빵에다가도 김치 넣어 먹으니까. 네. 예, 김희숙님이요. 어릴 때 먹은 이모표 파김치가 생각나요. 아~ 파김치에 넓은 오징어채도 같이 넣는데 기존 김치보다 물엿을 많이 넣어서 달달하고 찐득한 느낌으로 담그면 됩니다. 달달하면서도 오징어채 씹는 맛도 있어서 참 맛있었어요. 이모네가 멀리 살아서 자주 맛볼 수 없어서 아쉬워요. 야, 예전에 진짜 그 동네에서 막 500포기, 1000포기씩 이렇게 담궈가지고 이렇게 이웃끼리 나눠 먹고 와, 진짜 그때가 그립네.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또 담그면서도. 그렇지, 어머님 그거 하시고 나면 이제 다 몸살 나시고. 맞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김장철에 보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수육이랑.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예. 진짜 맛있었는데. 아, 그거 그냥 아. 그냥 속에다가 이렇게 쓱 해서 먹으면 맞아요. 진짜 맛있는데. 네. 자, 사연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요. 콜라겐 세트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김치와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볼게요. 놀아줍니다. 김치. 아, 놀아줘요, 김치. 김치. 자,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 김치와 관련된 토픽 준비했죠? 네, 김치와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고등학교에 김치 동아리가 있어서 화제인데요. 김치 동아리가 있는 학교는 오사카 카이세이 가쿠엔 고등학교. 지난해 4월 만들어진 김치 동아리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양념까지 직접 하는데요. 동아리를 만든 동아리 부장 2학년 쿠리카와 하루키 군은 김치가 처음엔 너무 매워서 맛이 없었는데 갈수록 알게 되면서 괜찮아졌다라고 말하면서 축제 때 직접 만든 김치를 판매하면서 부원이 10명까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은 김치를 만드는 건 기본,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를 먹어보면서 비교하고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직접 만든 김치를 가지고 가서 조언까지 받고 이후에 연구도 한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오. 와, 이게 뭐
해외에서 그렇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김치를 연구하고 동아리까지 만들 정도 애정을 보여주다니. 어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쓱 허들을 넘으려면 그 우리가 고수 이렇게 넘듯이 네. 평양냉면 넘듯이 과정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관문을 쓱 넘으면 빠져 나올 수가 없죠. 와, 아니 진짜 근데 특이한 동아리네요. 김치를 만드는 동아리라니. 요 친구들 중에 아마 조상님 중에 요 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가 있는 거야.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 라인을 탄 거죠. 아. 네. 그리고 이 학교가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어서 약간 그렇지. 김치에 굉장히 좀 더 가깝게 느껴졌나 봐요. 어허. 예. 이질감 느끼지 않고. 어허. 맛보고 자, 싶네요. 다음 예, 뜨거운 토픽에 예, 알려드릴게요. 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최근 미국 프로농구 구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공식 SNS에 NBA 현역 최고의 농구 선수 석점 슈터인 스테판 커리가 한국 음식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이 업로드돼서 화제인데요. 오. 스테판 커리가 팀 동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동료에게 한국 갈비가 정말 맛있다라고 말하면서 추천하고 이어서 쌀밥도 곁들이면 좋고 김치도 함께 먹으면 좋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테판 커리의 입에서 갈비와 쌀밥, 김치를 먹으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소식에 많은 한국 팬들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갈비, 쌀밥, 김치 스테판 커리도 인정한 최고의 조합이네요. 야, 스테판 커리가 이 정도로 그 뭐 갈비 맛있어 하면은 제가 그 횡성에서 저 한우 코에다 피어싱 해갖고 끌고 가야겠는데. 아, 근데 굉장히 네. 조합, 삼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잘 알고 있네요. 스테판 커리가 제대로 배워서 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네. 와, 쌀밥에 김치. 그렇죠. 좋아요. 오, 야, 뒤에 네. 사진도 있고요. 예. 일단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단어 오늘 단어 김치였는데 말이죠. 예 문자 좀 보죠. 네 염의정님 외할아버지가 강에서 송사리랑 민물고기 잡아오시면 어허. 외할머니가 아궁이 불 지펴서 큰 솥에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묵은지 통째로 넣고 잡아온 물고기 떠서 묵은지 매운탕 해주시면 진짜 초등학생 때도 고봉밥 두 그릇 그냥 먹었어요. 그렇지. 침이 줄줄 흐른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뭐 윤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딴 게 아니고 와 시골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김수정님. 전라도 가면 많이 나오는 양파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빨간 것도 있고 백김치처럼 하얀 것도 있는데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너무 맛나요. 이게 저 하얀 거로도 나오네. 맛있겠다. 빨간 건 많이 봤는데. 약간 피클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 1916번이에요. 네. 네. 고구마 줄기로 김치 담그면 정말 맛있어요. 경남 통영 욕제도 쪽에는 고구마 줄기로 김치를 많이 만드는데 흰밥에 척 걸쳐 먹으면 딱입니다. 고구마 줄기는 저 뭐 윤태희 저 볶아서 먹어도 엄청 맛있죠. 그렇죠. 예. 이정자님 돌나물 물김치 아세요? 이거요 지금 딱 먹어야 해요. 돌나물은 봄나물이라 지금 아니면 못 먹습니다. 돌나물을 살짝 소금에 절여서 하얗게 찹쌀풀 써서 액젓 넣고 물김치 담가서 여기에 국수 넣어서 먹어보세요.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그 김치 담글 때 보면 요즘에는 좀 간소화됐는데 예전에 어머님들이 이제 그 김치 담그실 때 항상 그 풀 써가지고 야 그 풀 잘 써야 된다 윤태야 뭐 이랬는데 찹쌀풀 네네 너 들어가죠. 아 오늘 엄청 친구이네. 네. 예. 김남수님 부추김치 드셔보셨나요? 부추를 겉절이 하듯이 만드는데 삼겹살 먹을 때 완전 찰떡궁합이죠. 아우 맛있어. 진짜 오늘 다양한 김치를 네, 소개받은 것 같네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이 방송 그 들으시는 그 뭐 형님들 누님들 우리 아우님들 분명히 오늘 뭐 김치로 예 뭐 한방 갈 것 같습니다. 네, 흰밥에 김치 무조건 각입니다. 네. 아 윤태 이제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예. 다음 주 뜨거운 단어 뜨상 인별그램 SBS.핫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우의 영상 감독 오 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네. 저 노래 한 곡 듣죠. 네. 예. 지수의 꽃.
듣고 3부에 네. 이수근 선배님이 오시는 분이야. 지금 네. 앞에서 용한 대피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윤태 고맙습니다. 안녕. 네, 지금 좋아요. 지금 가리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오빠 찍을게요.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오빠 총 하셔도 돼요. 총 손.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